4.17 정상회담 이전에는 JSA가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사건 사고들을 여기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즉 2km 지점에는 노선이 국방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주의 1번 국도 을 따라서 북측으로 5.5km 정도 이동하시면 판문점이 나올 겁니다. 반음 중간 서측 지역에 대성동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마을은 현재 47세대 193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나뭇잎은 회담 과정에서 한자인 판문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인근 지역을 공동으로 경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판문점의 공식 명칭은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10시 방향과 2시 방향에 2층에 콘크리트 세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한 100m 정도 이격된 지역에 홍해 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해 박은 우리 측 평화의 집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물로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홍해 박에서 진행했습니다. 그쪽을 처음 우리가 넘어왔던 거죠. 네, 그렇죠. 딱 넘어왔던. 우리 넘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찍히는 거 있어요. 대표님 그 보시면은 지금 북측 경비병들은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저 완장에 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저 번호가 35번까지 있습니다. 하나 내게 됐어요. 발레 자유왕 신뢰 관계가 지금 바람 때문에 바람의 영향으로 그 소나무 잎이 변색이 된 것이고 지금 수문 나고 있고 산림청에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배수로를 이렇게 구축을 했고 그 어떤 그 영양제도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국정지표 평화 번영. 평화 번영. 오늘 평화 번영으로 가는 길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장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고개만 돌면 바로 판문각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든 염원을 담아 박수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참석하셨고요. 최고위원회가 당수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국회의원님 오늘 지역 구라 참석하셨고요. 서 통일부 차관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분들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회는 분단과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평양도 여러 번 가고 개성공단까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이 판문점을 처음 보고 지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그 기념식수한데 그 다음에 도보다리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이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4월 27일 이곳 판문점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는 70년 분단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북미 대화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찾는 중이지만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을 통한 합의 사항은 차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이곳에 요즘에는 하루에 한 400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엔 사령부하고 협의를 해서 두 배 내지 세 배를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원의 DMZ 평화의 길에서는 한국전쟁 격전지였던 백마고지, 화살머리고지를 찾아볼 수 있고 유해 발굴 현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아픔을 딛고 있는 현장을 민간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께서 진전된 평화를 체감하게 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전하며 평화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북미 관계는 지난 70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화 국면은 평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전후의 기회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돌이켜보며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이룰 창의적인 해법에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되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총 99마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77마리는 폐쇄했고 나머지는 살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발병하면은 100%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통일부가 우리 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를 해주고 북측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이곳 공동경비구역이 과거에는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만은 작년 4.27 정상회담 이후로 평화를 통한 번영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진정한 우리 8천만 민족의 평화를 통한 번영의 장으로 확연히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오늘 우리 당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방문해서 이곳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고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철수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로 판문점은 분단과 대결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문점에 와서 과거와는 확 달라진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답보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남북이 적극적으로 만나고 교류해서 남북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남북 관광객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과 유엔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남측 지역만 개방하고 있는데 북쪽 지역까지 개방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조치인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통일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 쪽에서는 북측과 함께 상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최근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교착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문점이다 라고 하면은 영화 JSA에서 이병헌님이 손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다면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도보다리를 걷는 남북 두 정상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착 상태에 있다고는 하지만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큰 변화와 큰 발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을 와서 보니까 많은 군 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군이 정말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 아닌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감개무량하다고 할까요? 저도 처음 왔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 봤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가슴 아픈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점 우리가 정말로 잘하고 지혜를 모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한반도 평화는 남북 극 간의 공동 번영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또 남과 북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안에서 저는 정말로 정파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하나로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먼저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화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지만 한반도 평화의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계기로 우리 남북한 간의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활발한 민간 교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활발한 남북한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최고위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의 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저도 헝가리 유라선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시작한 평화의 기운이 아직도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남북 약 정상이 손을 맞잡고 역사상 최초로 분단 경계석을 넘어 휴전선 남측으로 너무나 쉽게 넘어온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는 언제쯤 북에 가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럼 지금 잠시 다녀오실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너무나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불었던 판문점은 많은 국민들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어느 정권이 와도 여야의 정쟁 대상도 아니고 그 정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북풍이니 신북풍이니 하는 것은 남북이 평화 통일, 한반도의 경제활력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내몰라라 하는 국민 모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응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형석 최고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도 멀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불의의 선박 사고를 당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요. 실종자분들을 조속히 구조해서 한 분이라도 더 구조해서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또 희망을 합니다. 이렇게 북측을 등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최고위원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회가 뜻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가도 경기장에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7월 12일이면 광주에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얼마 전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가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또 같은 단일민족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7월 12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파주를 지역으로 두는 박정욱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그 53년에 정장 회담이 협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6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1년 전만 생각해도 정말 이 지역의 파주민들은 불안과 초조의 긴장의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27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또 한편 불안한 마음들이 다시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전필통이라고 황화가 만 번을 꺾어도 결국은 동쪽으로 간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은 꺾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 와 계시고 정책위의장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 파주 지역을 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상수원 보호법 또는 군사시설 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낙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돼서 다시 한번 북과의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이뤄서 다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당도 세 분이 법안을 내셨고 야당도 또한 세 분이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균형적인 법안이고 또 반드시 통과되어야지만 북측도 우리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거로 생각합니다. 꼭 여기 계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이 꼭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현장 최고위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군 관계자분과 통일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머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